아니 거울 속 자신에게 반한 건가? 갑자기 자기 얼굴 보고 폭풍 고백을 시작하는 수호. 데이트할까? 같이 데이트하러 갈까? 나랑 영화 보러 갈까? 나랑 영화 보러 가자. 밥 먹으러 갈까? 밥 먹으러 갈래? 그리고 며칠 뒤 화려한 가로등 불빛이 비추는 집 앞 골목길. 나 이상한 거 밟은 거 같은데 지렁이 아니야? 별거 아니야. 나뭇가지. 아닌데. 빵이야! 아, 지렁이 맞잖아. 지렁이 완전 싫어. 주경의 심신 안정을 위해 무릎을 꿇는 수호. 넘어질래. 앉아. 그래도 될까? 아니 뭐 이런 걸 허락을 맡아? 오호 이것들 봐라. 저기 앉으라는 거였는데. 어? 아니야. 자 됐어. 고마워. 조심히 가. 잠깐. 그때 수호의 폭풍 직진이 시작된다. 오호 그렇게 시작된 은우신과의 키스 타임? 은 아니고 야 누가 선물 꽂아줬는데 그렇게 고개를 치명적으로 숙여. 잘 자. 어? TVN 여신 강의 7-8회 시작합니다. 어젯밤에 대환장 뚝배기 파티로 반성문을 쓰는 주경과 친구들. 주경은 수호가 신경 쓰이는 한편 서준은 주경이 신경 쓰입니다. 야! 그거 좀 해봐. 그거 뭐? 아 그거! 그 어흥! 뭐야 그거? 어흥! 서준이 주경을 진짜 완전 좋아하게 됐군요. 한편 주경은 수호에게 다시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왕자 만화방 같이 갈래? 아니. 그래. 하지만 수호의 쿨 거절 뒤. 임주경. 나랑 별 바라는 게 아니고. 같이 공부하게. 옐 스터디 카페에서 봐. 왜? 주경이 Fall in Love 말기에 도달하자 자신의 뇌내 망상 속에서 미쳐 날뛰기 시작하는데. 그야. 같이 있고 싶으니까. 야. 굿나잇. 굿나잇. 이게 시험 기간에 공부할 생각을 안 하고 첫 잘 생각 나고 공부하고 있었거든. 어머니 주경이는 빡통입니다. 포기하십시오. 약속한 다음 날 우연히 수호가 꿀잠 자는 장면을 보게 된 주경. 자는 것도 멋있고 난리야. 그때. 주경과 수호의 초점이 마주치는데 심장이 폭격당한다. 너 왜 또 졸고 있어? 성적 오르겠어 이래서? 아휴 살벌하다. 나 조심히 가. 그렇게 스터디를 끝내고 돌아가는 길. 우와 좋겠다. 우린 언제 대학생 되냐. 근데 술이 저렇게 좋을까? 뭐 그냥 마시면 기분 좋아지니까. 너 술 마셔봤어? 너 혹시 술 맛도 못 봤어? 그렇게 주경의 대학생 메이크업으로 편의점을 뚫어보려는 두 사람. 어때? 아이고 예뻐라. 민증이요? 어머 민증 깜빡했네. 너 있어? 나도 깜빡. 무슨 과? 영문과요. 영문과 담탱이 이름은? 한진우야. 대학교엔 담탱이가 없습니다. 주경이가 그렇게 다가온 시험 당일. 조지훈, 박도진, 부모. 주경이는 한 회에 한 두세 번은 넘어지고 부딪히고 아주 머리 깨질 뻔. 고맙다. 좀. 와 완전 짱돌이네. 뭐 짱돌? 너 1부터 5까지 중에 진짜 뭐 좋아해? 3? 5번으로 찍어야겠다. 그렇게 주경이 가진 화장품의 생사가 달린 지옥의 중간고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중간고사가 끝나는 당일 주경은 비밀리에 야구장에 가게 되는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오빠 4강전도 꼭 응원할게. 내 팔로 염탐한 거임? 그 아는 오빠가 널 그냥 아는 동생으로 보겠어? 그럼 치킨까지 사왔는데 그냥 가? 아, 어떻게 그래. 미안해. 아! 한편 주경을 보기 위해 따라왔던 수호는 그곳에서 질투가 폭발하는 감정을 생애 최초로 경험한다. 오빠! 형진 오빠! 사실 지난 경기 때 주경에게 첫눈에 반했던 형진. 형진은 곧장 주경에게 다가가 번호 찍어도? 그리고 이 모습을 수호가 보게 됩니다. 너 세상 무서운 줄도 모르고 암마한테 번호를 막 주냐? 얘가 아는 오빠라고 해서 괜찮은 줄 알아? 또 이상한 애면 어쩌려고 그래? 어?
그리고 그날 밤 수호는 자신의 마음을 들키게 된다. 너 주경이 좋아하지? 닭다리 주경이한테만 몰아주더라. 너 고백도 안 하고 뭐했냐? 너 그렇게 머뭇거리다가 류영진 같은 남자한테 뺏긴다 진짜? 어휴. 수호는 사랑 마스터의 충고는 거르지 말아야 했습니다. 형진 오빠! 다음날 주경이 학교로 찾아온 형진 오빠. 왜 오셨어요? 니 보러. 받아라. 응. 결승 경기 때 와달라고 하려고. 경기 이기면 니한테 정식으로 할 말이 있다. 그냥 여기서 하시면 안 돼. 안 되지. 누가 고백을 이리 대충 하노. 제발 고백 해보세요. 오, 임주경 인기 많은데. 얼마 전까지 나랑 사귄다고 소문 쫙 났었는데 텀도 없이 이러면 안 되지. 뭐? 전 남친에 대한 배려가 없네. 경기 꼭 보러 와라 예쁘나. 한편 교실 밖에서도 또 다른 고백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저기 수호야, 나 사실 작년부터 너한테 관심 있었거든. 그때 주경의 손에 야구공을 발견한 수호. 너 혹시 여친 없으면 나랑. 아니, 나 좋아하는 사람 있어. 주경에게 기적의 떡밥을 던져주는데. 좋아하는 사람? 며칠 뒤 주경은 학원에서 우연히 수호와 수진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왜 따라와? 무슨 일 있어? 너 맞았어? 아저씨가 또 그러셔. 너 다 알고 있었어? 수호는 사실 수진이 매번 수호에게 성적을 진다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손찌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매번 너랑 이렇게 비교당하고 다 짜증나고 이제 진짜 못해 먹겠어. 그냥 막 전학 가버려. 그렇게 수호의 품에 쏠고 있는 수진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혼돈의 카오스로 빠지게 되는 주경. 깨알 같은 주경의 자리 찜. 나 눈 많이 빨개? 온 것 같아? 그럼 이것 좀 빌리자. 이야, 내 모자는 정수리 냄새 난다고 혐오 발언을 일삼던 사람도 있었거든요, 제 주변 중에. 이야, 모자를 써? 수호와 서준에 이어 이제 주경과 수진까지 점점 꼬여만 가는 감정의 코리. 결국 주경은 응? 조 K 조커가 됩니다. 아니 K 할리퀸인가? 미쳐버린 주경. 좋아하는 사람 있었으면 진작 말했어야지. 저 나쁜 남자 같으니라고. 이수 부셔버릴 거야. 한편 주경이 미쳐버렸다는 사실을 1도 모르는 수호는 왕자 만화로 나올래? 애가 타기만 하고. 집이야? 아니 백화점에 잠깐. 혼자 갔어? 임주경. 아니 이 석굴한 보이스는? 빨리 와. 너 안서준이랑 같이 있어? 한편 서준도 동생 선물을 핑계로 주경과의 만남을 가지려고 합니다. 너가 한번 발라볼래? 아니 너가 발랐던 거잖아. 고양인데 뭐 어때? 일로 와봐. 아 싫어. 아 좀. 야 한서준. 어? 이거. 서준은 자신이 주경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고. 얘를? 으 미쳐서. 내가? 아니겠지. 그 순간 앗! 이 부금은? 어? 여긴 왜? 가자. 어? 어딜 가? 저기 이럴 때 생각나는 노래가 있죠. 왼손은 차은우 오른손은 황인혁. 죄송합니다. 가자니까. 그들의 열정에 결국 고장나버린 엘리베이터. 뭐야? 이거 위험한데. 하지만 두 사람의 신경은 오직 주경에게만 있었죠. 이제 좀 놓지 그러냐? 네가 먼저 놓. 하지만 주경은 뭔가에 심취해 집중 중인데. 와, 놓으라고. 그만 쇼핑! 쇼핑! 그녀의 방광은 지금 풀방 중이었습니다. 어려워서 못 잠겠다. 그 순간 전교 1등 수호의 미친 발상이 떠오릅니다. 그건 바로 이동식 화장실. 미쳤어? 괜찮으세요? 다행히 빠른 구조로 주경은 지리는 상황은 모면하게 되지만 그렇게 도망치듯 백화점을 나가게 되는데. 아 자꾸 강동원 따라하네. 주경 앞을 가로막는 형진.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수호와 서준은 자신들과 다르게 적극적인 그의 모습에 불안하기만 하고 결국 결승 경기까지 따라오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주경은 경기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저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아... 그리고 그날 수호도 자신의 마음을 서준에게 이야기합니다. 난 혹시 임주경 올까 봐 온 거거든? 불안해서. 넌 야구 보러 온 거잖아. 어, 나 간다. 그렇게 돌아서는 순간, 야 이수호! 솔직히 야구 말고 임주경 좋아져서 왔다. 결국 서로의 마음을 오픈한 수호와 서준. 이제 각자 자신만의 방법으로 주경에게 다가가려 합니다. 그날 밤 수호는 곧장 고백에 필요한 이템을 구매하러 가게 되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보여주세요. 이걸 다 지금 당장 고백할 겁니다. 아, 하지마. 어느 날 갑자기 사랑에 빠졌다고 질척질척 거리는 거 아니야?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사빠지의 드립이 여기서 나온다고? 내가 안 넣어도 되잖아. 날 먹 개꿀. 그렇게 시간을 흘러 수학여행이 다가왔습니다. 과자요? 아이고, 요새 과자는 이렇게 나와? 하나 누르래요? 목마르겠다. 쭉 한잔 할래? 열어봐. 열어! 그런데 주경과 서준의 옷차림이 심상치 않습니다. 난리 났네, 난리 났어. 뭐야 뭐야, 너네 오늘 커플룩 맞춰 입고 뭐 깜짝 연애 발표라도 하려고? 아니거든? 이참에 우리 그냥 사귈까? 아, 왜 이래 진짜. 내가 줄무늬라도 그려줄까? 매우 화난 수호. 딱이야. 뭐야, 이수호 왔어? 그렇게 각자의 싸움을 시작한 수호와 서준, 그리고 주경. 나 텐트에서 자보는 거 처음이다. 나도 오랜만이다. 어렸을 때 이수호네랑 온 게 마지막인가? 말해봐 강수. 넌 이수호 남자로 보인 적 1초도 없었어? 에휴, 뭔 소리야. 아, 없었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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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수야! 쭈빼기. 반편 초롱과 친구들은 금지구역에 들어가려 하는데 예이름 초롱이 맞습니다. 거기 안 돼요! 그날 저녁 금지구역에 관한 전설 하나를 듣게 됩니다. 아, 근데 아저씨, 아까 해주시려던 말 뭐예요? 별야가 아니란 게 뭐지 궁금하다고. 옛날 옛날 먼 옛날에 한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혼례도 치렀는데 어이 얼굴을 안 보여줘. 이리 오너라. 부끄러 말고. 놀라지 마시어요. 이래서 얼굴을 안 보인 것이냐? 뚝배기보다 장맛이라면서요. 에이, 뚝배기. 결국 외모 때문에 소방받던 신부는 하늘 품고 우물에 머물던 중 예쁘고 잘생긴 얼굴을 훔치는 귀신이 되었다는 이야기. 그래서 옛부터 여기 사람들은 밤에 그쪽으로 절대 안 간다. 전설의 고모 끝. 다음 날. 아, 여기요. 과제 동사적 있다. 야, 장난 아니야. 없다. 좋아하는 사람 있다. 주경의 거짓 반응에 실망한 수호와 서준. 그날 밤 다시 해보는 주경. 나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수호가 보게 됩니다. 어? 이번엔 잘 되네. 이수, 나 먼저 가. 수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김주경. 어? 잠깐 따라와. 어? 할 말이 뭐야? 여긴 왜? 어. 그게. 어? 저것 봐. 아니야, 이거야. 이게 맞아. 수호는 그렇게 고백의 준비를 끝내는 한편, 그림 같아. 서준은 우물터에 귀신 나온다며. 야, 공포처럼 찍어서 너튜브에 올리면 조회수 대박 나지 않겠냐? 귀신 노란 딱지 붙을걸? 그리고 서준이가 거길 가겠냐? 우물터가 어딘데? 딸! 뭐야? 딸! 한편 사진을 남기는 주경. 그런데 수호는 국보를 남기려 하지 않습니다. 아, 미안. 너 싫어하지? 근데 왜 싫어해? 어릴 때 파파라치들 때문에 힘들었거든. 아, 싫어할 만하네. 사진 찍는 거 좋아해? 화장하기 시작하고 나선 좋아해. 좋아해? 응, 좋아해. 수호는 자신이 준비한 선물과 함께 나랑 사진 찍을래? 미친 감성, 그리고 분위기. 이제 준비한 말을 던질 차례인데. 이수경! 준비했던 말을
이번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미안해. 나 때문에. 춥지? 아니야. 하나도 안 추워. 그렇게 다시 또 찾아온 고백각. 하지만 수진이? 주경은 쌩얼을 사수하기 위해 도망치게 되고. 아, 이건 산신? 이수호? 뭐야? 너 왜 홀딱 젖었어? 물에 빠졌어? 산책하다가 발을 헛디뎠어. 아이고, 조심 좀 하지. 괜찮아? 어. 한편 우물갑에 도착한 유튜버 꿈나무 초롱TV. 으슬으슬하죠, 그쵸?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이렇게 끝났으면 좋으련만. 야, 김초롱! 뒤늦은 서준의 등장. 아니 뭐야, 나무를 저렇게 타 사람이. 어디 간 거야? 그렇게 안타깝게 계속해서 빗나가는 타이밍. 간접광고 넙. 다 젖었네. 그렇게 수호와 주경의 마음은 서로를 향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기 힘들어집니다. 너 어디 아파? 하, 뜨겁잖아. 야 이수, 1등 상품 내가 찾았다. 임주경 못 봤어? 주경이? 깨겠다. 누워. 싫다면. 그렇게 결국 수호와 서준은 1대1 맞짱까지 이어지는데. 뭐야, 싸우나 보네? 네가 사람이냐? 내가 좋아하는 거 알면서! 장착순이었냐? 먼저 좋아한 게 뭐! 포기해! 내가 왜! 임지경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냐? 아니 생각해보니까 고등학생들이잖아. 공부나 해 이 자식들아. 뭐 하는 거야 들판에서. 포기하라고 했다. 그게 내 맘대로 되냐? 결국 커지는 불안감에 수호는 오늘 밤 단판을 지으려 합니다. 그렇게 수학여행의 꽃 장기자랑 시간이 찾아오고. 짜리빠빠 구독은 아름다워. 자 파트타임 함께 파트타임. 우리 새로운 거에 아이돌 연습생 출신이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어디 있습니까? 손! 아, 이미 많은 친구가 뭐야? 잘생기고 부상 아우라가 한 번만 안 해. 나 진짜 안 해? 나도 이찬이도 노래 부르는 거 한번 들어보자. 어? 한서준 그럼 소원권 하나. 으유, 하여간 임주영하고 똑같다니까. 콜! 그렇게 주경을 위한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는 서준. 별빛이 내린 밤 그 풍경 속 너와 나 영원히 담아둘게. 그렇지만 주경의 마음은 온통 수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의 모든 날들을 다 주고 싶어. 내 희망을 모두 전하고 싶어. 잠들지 못한 푸른 바람들 이렇게 밝게 이 밤을 비춰. 내 희망을 모두 전하고 싶어. 하지만 계속해서 보이는 수호와 수진의 친밀한 모습에 주경은 자리를 뜨게 되는데. 야 주경아! 하지만 그때 사랑 주경. 마스터가 두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려 합니다. 자, 이것 좀 수호한테 대신 갖다 줘라. 어? 남동쪽으로 쭉 직진하면 내과에서 수호가 산책하고 있을 거야. 수호야 수호야! 자 남동쪽으로 쭉! 이 아니고 넌 북서쪽으로 쭉 직진하면 내과에 주경이가 나와 있을 거야. 고백 성공해라 친구야. 그렇게 사랑 마스터의 지침대로 북서쪽으로 달린 수호. 그런데 그곳은 어? 이소 주경이 아닌 수진이 있었습니다. 5분 전 어떤 일이 있었을까? 어? 주경아 근데 이소 못 봤어? 어? 그거 이소 오빠 아니야? 어? 수호에게 다가가고 싶지만 어 이거 태연이가 좀 전해주라고 그래서. 아 그래? 그럼 내가 갖다 줄게. 수호가 수진을 좋아하고 있다고 생각한 주경은 더 이상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너가 전해주면 되겠다. 그게 맞지. 이런 주경의 앞에 서준이 나타납니다. 임주경 어땠어? 너 내 노래 듣고 싶다 그랬잖아. 결국 주경은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게 되고. 왜 그래?
뭐야? 뭐가? 주교회가 너 이거 갖다 주라는데? 너한테? 응. 야, 야. 너 옷은 가져가야지. 너 이거 떨어뜨렸는데? 두호는 곧장 주경을 찾아 나섰고 그 시각 주경은 내가 미안해. 어? 서준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왜? 이수호는 왜 내가 아닐까? 서준의 마음도 모른 채 말이죠. 내 마음도 모르고. 나 말하지 마. 나 있지. 말하지 말라고. 이수호 좋아하거든. 말하지 말라니까. 이거 비밀이다. 알았지? 그럼 너한테도 비밀을 하던 거야. 또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수호. 됐어. 화장실 와서. 수호는 이번만큼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주경에게 먼저 다가갑니다. 애들 오기 전에 얼른 화장해야겠다. 너 울었어? 한서준 때문에? 그 자식 때문에 왜 우는데? 너 혹시 걔 좋아해? 뭐? 한서준 좋아하냐고. 너야말로 왜 그래? 내가 울든 말든 누굴 좋아하든 그게 왜 궁금한데?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면서 사람 헷갈리게 왜 자꾸 그러냐고. 그게 무슨 말이야? 너 수진이 좋아하잖아. 그러면서 왜 자꾸 나한테 잘해주고 떨리게 하고 살... 어? 떨린다고? 임주경, 너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등장한 귀멸의 고딩들. 이번에도 하는 수 없이 얼굴을 가리기 위해 무작정 도망치기 시작하고. 왜 쫓아오는 거야? 어떡해? 그때 또다시 주경의 패시브 넘어지기 레벨 9 스킬이 발동. 뒤쫓아오던 수호가 주경을 숨겨줍니다. 귀몽어스인지 귀멸의 고딩들인지 아무튼 걔네들이 지나가고 드디어 수호는 자신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나 강수진 안 좋아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너야. 와우, 진지하게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백을 했다고 바로 키스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알죠? 수호와 주경의 마음은 서로에게 전해졌을까요? 예고편 뒤에 고몽 최애 커플 찐어른 스킨십 장면이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뚝배기보다 장맛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 놈이 여기 있었구만. 이 영상은 여신강님의 78회 요약 스토리텔링 리뷰입니다. 주위에 약괴들 없지? 숙여!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좀 쑥스러워서. 알바는 왜 하려고? 메이크업 학원비 벌려고. 알바 자리 알아봐줘? 나 너무 못하지. 아니, 상상 이상으로 못해. 너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서 데려온 거야? 나 이수호 좋아해. 임주경, 우리 헤어지자. 한편 연신강님에서 고몽 최애 커플 준우와 희경 아직도 사랑에 방황 중인데요. 여보세요? 뭐 하세요? 아, 잤습니다. 내가 깨운 건가? 출장은 잘 다녀오셨습니까? 나 기다린 거예요? 아하, 보고 싶다. 아직 바뀌십니까? 창문 좀 열어볼래요? 와, 희경이 너무 멋있다. 여긴 어떤? 어우, 진짜 어른들의 사랑이야. 와우. 이제 나 안 볼 거야? 우리 보지 말까? 쭈! 싫어! 아니, 이것은 진짜 어른들만 한다는 술래잡기 츄츄? 어허, 어디까지 올라가나? 아니, 이걸 라면 몇 그릇을 먹으려고.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비밀 연애. 예, 희경 씨. 준호 씨 왜 안 자고 있어요? 내 생각하느라. 제가 원래 잠자리 바뀌면 잠을 좀 잘 못 자서. 내가 자장가 불러줄까요? 아니, 아니요, 저 그냥 잘게요. 잘 자요. 내 준우, 내 귀여운 준우. 제가 무슨 귀엽다고. 아니, 그 선곡이 좀 그랬나?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엄마, 아, 어머니 노래방에 계세요? 아, 선생님 연애하시죠? 아니야! 아, 미안해. 장마 떨리게 진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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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구독해. 구독, 구독해. Valley to valley, face to face. 구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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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ose eyes will take me to the stars. 겨울엔 스웨터. 스웨터. 스웨터.